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반항적인 청소년으로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님들과 많이 촬영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저희 네. 어머니랑만 촬영을 했는데 저도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 중간에 한번 마트 놀러 오기로 하셨다고요? 네. 아,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저는 처음에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항상 옆에서 정말 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저를 항상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하기가 너무 편했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좋으신 감독님들, 드라마, 영화 너무나도 감독님들이 다 좋으셨고, 그리고 배우 선배님들도 정말 너무나도 다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아서 저는 영화랑 드라마랑 정말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데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너무 재밌게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제가 청소년 때 이렇게 태형이라는 역할보다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없었는데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반항적으로 많이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